앞으로 10년이 넘은 노후차를 새 차로 바꾸면 세금이 감면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 무엇이 있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오래된 차를 바꾸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바뀐 세법을 적용받습니다. 개정 조특법을 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새로운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별 소비세를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해줍니다. 만약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자동차를 올해 6월 31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이 노후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한다면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근로소득공제 관련해서는 한도가 설정된다고요? 네,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내년부터 최대 2천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이 경우 총 급여가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세 부담이 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가 기존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되는데요. 이는 퇴직소득과세를 강화하는 조치이며 대상은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입니다. 또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세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다만 총 급여는 1억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금융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데요. 내년부터 퇴직소득세에 대해 원천 징수율이 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가 70%에서 60%로 낮아집니다. 이외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액 중 10%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료 혜택이 축소되는데요. 85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두 채 이상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세액 감면율이 4년은 30%에서 20%로 8년은 75%에서 50%로 줄어듭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